안녕하세요. 유준성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뭘 했냐면요. 이 순대국밥 집을 하나 찾아냈는데 기가 막히게 많이 주더라고요. 여기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안국역에 있는 제 단골집인데 갈비찜이 아주 기가 막혀요. 그냥 진짜 맛있어. 또 오늘은 뭐하러 나왔죠? 네, 또 에너지 드링크 홍보하러 나왔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코다리 냉면, 코다리 냉면을 조졌어요. 그리고 역시 더우니까 육회비빔밥도 먹어줬죠.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육회비빔밥이에요. 그리고 이제 피자가 아주 맛있는 피자가 있다고 그래서 먹어봤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또 한번 먹으러 가야겠다. 그리고 또 어김없이 일을 나왔네요. 요즘 진짜 너무 더워서 데져버릴 것 같아요. 아, 더워, 씨. 그래가지고 너무 국물을 안 먹어서 국물을 먹으러 왔어요. 예. 근데 더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초심으로 돌아간 냉면을 먹었습니다. 육쌈냉면이죠. 여기는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밥을 먹으러 나왔는데 가마솥밥을 먹었어요. 역시 굉장히 더웠습니다. 검은 쌀이 없어가지고 아주 실망했었어요. 아, 차에 밀려. 차 너무 밀려. 진짜 덥고 차 밀리고 아주 별로예요. 진짜 날씨도 아주 짜증나고. 근데 이렇게 비가 자주 오니까 또 이렇게 하늘은 맑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구름 진짜 이쁘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 끝나고 왔는데 이기욱이가 술 먹자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기욱이랑 술 먹으러 나왔습니다. 이기욱이랑 술 먹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근데 또 이제 자주 가는 단골집 사장님이 이렇게 서비스로 또 칵테일 한 잔 말아주셨습니다. 이게 뭐였더라 이게?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제가 다음에 또 방문을 하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게 또 행사를 왔어요. 네, 몬스터 행사인데 저기 어디냐 여기 피치스 도원. 네, 거기다가 빌려놓고 행사를 했어요. 이렇게 뭐 맥라렌에다가 랩핑을 해가지고 멋있게 했다는데 저는 차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굿즈도 이렇게 전시해놓고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뭐 여기 카페 굉장히 유니크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근처에 있는 예전에 가봤던 규동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쪽 카페에 있는 이 도넛스가 굉장히 또 유명하다고 이렇게 먹어봤는데 제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크림 많은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예. 슈크림이나 크림, 밀크크림을 진짜 좋아합니다. 진짜 이날 진짜 미친 듯이 더웠는데 비도 오고 소나기도 많이 와가지고 더웠는데 그래도 하늘은 기가 막혔어요. 와.
지저스. 이야, 기가 막히네요. 마치 네 지자스가 내려올 것 같은 그런 하늘. 아 이거 아 이거 맛있었어요. 네. 이 근처에 또 이 3대 천왕에서 나왔던 무슨 예, 감자탕에 또 달인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양이 많았습니다. 다음 날이네요. 다음 날도 진짜 더웠어요. 에휴 더워 진짜 씨. 더워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거. 아무튼 뭐 이렇게 또 출근을 했네요. 예. 오늘은 이제 안에서 좀 관리를 했는데 어저께 먹었던 또 도나스가 또 맛이 생각이 나서 또 품절되기 전에 하나 또 건져왔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금방 품절되더라고요. 아이씨 맛있겠다. 아 우리 집 근처에 이런 거 없나?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아 맞아 근처에 있긴 한데 줄이 너무 많았어요. 뭔가 이런 크림 종류의 빵을 또 이렇게 찾아놔야지 또 엄마 아빠한테 사가면 또 좋아하니까. 제대로 골랐네. 아 예, 이것도 맛있었어요. 이 돼지 불백 덮밥인데 아주 솜씨가 괜찮았어요. 네. 초복이었는데. 네, 모르고 일만 해가지고 그 다음날 삼계탕을 조졌습니다. 아주 맛있죠. 여기는 원래 유명한 데니까. 아 진짜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너무 습하고 미칠 것 같아요. 아, 이럴 때마다 좀 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좀 이렇게 보양식 많이 챙겨 먹으세요. 이럴 때 쓰러지면은 진짜 답도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4단계로 네, 상승돼가지고 지금 또 모든 일들이 캔슬이 됐어요. 아주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좋은 일만 계시고 꼭 몸 건강히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안녕.